안녕하세요. 미미 다육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바람은 선선하게 부는데 오늘 날씨가요 하루 종일 맑음입니다. 그래서 옥상에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덥네요. 와, 뭐 한여름 땡볕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법 날씨가 네 뜨겁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쪽에 여기 있는 아이들 이 모기장이죠. 요거를 최대한 밑으로 내려놨어요. 내려놔서 조금이라도 뜨거움을 피할 수 있도록 제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정말로 요 안과 밖에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. 아, 정말로 네, 이게 이 모기장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. 지금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와 보면 밖에는 완전히 더운데 안에 들어오면 뭔가 모르게 시원해요. 자, 각자의 그 역할을 다 잘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집 옥상에는요.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찍고 저녁 시간에 그 모기가 막 뜯기기 전까지 요즘에 모기가 그 까만색 산모기라고 그러나요? 그 모기가 굉장히 작으면서 이 따끔따끔해요. 너무너무 아픕니다. 그래서 그 모기한테 뜯기기 전까지 한 세 방 뜯기고 내려갔는데요. 고기 꽃대 분갈이한 아이들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여기 그 방울 봉랑이가 있었던 화분입니다. 요 화분이 그 대품 사이즈예요.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이 토화가들이 굉장히 귀엽습니다. 근데 이게 옥상에서 좀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뭐 간엽 식물을 키워도 되고 그런 외부에서 키우는 네 식물을 키워도 되는 화분인 정도로 큰 사이즈예요. 그래도 요런 한복 정도는 네 괜찮은데 요거는 굉장히 너무 큰 사이즈라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고기, 네, 둥근잎, 빛이 후리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던 아이를 합쳐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. 그냥 방울 봉랑이는요, 해마다 여름에 그 알갱이를 떨구잖아요. 여름만 지나고 나면. 그래서, 네, 여름도 무사히, 날 수 있는 아이들 대품 사이즈 화분에, 심어주면, 좀 최대한 예쁜 모습을 길게 볼 수 있잖아요. 근데, 한해 여름만 지나고 나면은 완전 네 우수수 방울이 네 방울이들이 뚝뚝 떨어지니까 보기가 너무 흉흉해요. 그래서 요 아이들은 순둥이입니다. 순둥이 요 아이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앉히고 뭐 이 토화가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. 정면에 앉아서 또 우리 다육이는 뭐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색감 변화라든지 좀 안 좋았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가야 예쁨을 볼 수 있죠. 이렇게 관엽 식물은 그때그때 변화가 많이 오는데 이 다육 식물은 그냥 그 관엽에 비해서는 조금 네 정체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착한 둥이죠. 순댕이를 심어 놓으면 길게 길게 그냥 관상에 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합칙해서 심어 줬습니다. 그 요 아이가 쬐끔씩 색감이 올해부터 들어가고 있었어요. 색감 라인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뿌리 정리 많이 해버렸습니다. 올여름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목대 좀 세세히 살펴봤는데 제 눈에는 관계가 없었어요. 그래서 목대 커팅하지 않고 그대로 심어준 아이 중에 요 아이도 하나 들어갑니다. 굉장히 기특했어요, 사실은. 그 더운 여름을 목대 손상 없이 잘 버텼으니까 이렇게 심어주고요. 그리고 또 지금 수영은 원래 있던 화분에서 맞춰진 수영이라서 보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아이들이 뿌리 내리고 각자 이렇게 뻗친 증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수영이 만들어집니다. 약간 어색함은 있어도 시간이 가면 자리를 잡으면 풍성하면서 예뻐질 거예요. 그래서 네 앞쪽으로 제가 진열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토화가들 재미난 개구진 모습 네, 구경하면서 또 한번 웃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목대가 건실하면서 네, 큰 문제점 없이 있는 아이가 이 비치백봉이라는 아이입니다. 이 비치백봉이 원래 여기 밑에 한 아이가 목대가 고사됨이 있었어요. 무름 정상이겠죠. 고사된 게 아니라. 근데 이제 요 커팅해서 여기 심어줬더니 뿌리를 내렸더라고요. 그건 뭐 한 달이 됐으니까. 여기 있는 아이 비치백봉이라는 아이는 요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이제 얼렁 요거 해주고 분갈이를 얼렁 했는데요. 요 아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. 요 무름이 왔던 그 목대 밑에까지
그 잘린 부분이 있었는데요. 괜찮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그래서 그 부분만 잘라주고 목대가 네, 건재하니까 여기를 다시 심어줬는데요. 생각보다 이 기특해요. 이그 여름을 잘 버티면서 와, 그 뿌리, 잔뿌리까지도 건실하게 있어줘서 생각보다 요런 아이들 정말 옥상에서는 착한 둥이 요런 아이들을 심어줘야겠다. 그래야 길게 보고 또 여름에 큰 타격이 별로 많이 입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. 요런 거 기억해놨다가 네, 너무 좋습니다. 피치백봉이라는 아이도 좀 키워보시면 좋을 듯해요. 이 나오는 시기에는 굉장히 기쁨을 주는 아이예요. 이 은은한 살구빛감이 매력적이다가 또 색감이 더 약간 물이 들때 꽃대가 절정미인데요. 와, 그때는 너무너무 이 고상한 느낌도 나면서 이 꽃같이 예쁜 로제트 얼굴이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. 분갈이 하면서 이 입장을 몇개 떨궜어요. 이 수영 맞춰주느라고. 햇살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요. 이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햇살 강한 시간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썬댄즈라는 풀일인데요. 이 아이도 분갈이 해줬습니다. 밑에 입장이 조금 힘들어하는 입장에 있어서 살펴봤더니 그 뿌리가 꽉찬 스트레스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도 보라색이 나오는 예쁜 분의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지금은 약간 네, 힘들어하는 게 표가 나죠. 어제 저녁에 분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하게 되면 예쁩니다. 금방 좋아질 거예요. 그리고 이 아이는 그제 요 러우 분갈이 해줄 때 요 아이도 그때 같이 분갈이 해줬는데 이 마오나 로즈란 아이예요. 제가 그 목대가 완전 썩어서 요 아이 키를 다 내려앉혔습니다. 이 꽃대가 멋지게 나와서 정리를 못 해주고 이긴 롱분 네 약간 요것도 롱분 맞죠? 심어줬는데 보기는 그래요. 이렇게 금방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해서 심어준 아이들은 수영이 안 잡혀서 조금 그렇습니다. 이 마오나 로즈도 이제는 좀 예뻐지기를 바래요. 굉장히 매력있어 하는 아이입니다. 요 아이하고 요런 아이들, 요 아이는 또 조금 다르고 요거는 굉장히 또 제가 얼굴 수영을 매력있어 하는 아이인데요. 색감이 네, 뭐 떠나서 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 또 요런 아이들 환약 글로리아 이 아이도 분갈이 해줬습니다.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화분에 꽉찬 네, 뿌리 정리도 좀 해줘야 되고 그 스트레스가 오면 더 힘들어하죠 이 아이들이. 제가 네, 어제 그 배합한 흙으로 최대한 영양을 많이 줘서 분갈이를 이렇게 해줬습니다. 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. 얼마나 입장을 많이 떨궜는지 네, 얼굴 형태가 사라졌죠. 그리고 여기 호리전이라는 아이인데요. 그늘이 네, 호리전 요아이도 뿌리가 꽉 찼더라고요. 지금 제가 분갈이 해주는 아이들은 다 뿌리 건강한 아이들만 위주로 분갈이를 어제는 해줬어요. 요아이 호리전이라는 아이도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고 강한 아이입니다. 그래서 요런 아이들 또 분갈이를 해줬고 그리고 저기 선스타라는 아이인데요. 조아이도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선스타라는 네, 조아이는 조금 안쪽으로 내려앉혔는데요. 네, 수영이 요아이는 크게 뭐 변화가 없고 조금 땡겨야 되겠네요. 이제 고사됨이 있는 목대 부분은 커팅을 해버리고 그냥 그 형태 그대로 심어줬는데요. 좀 자유분방합니다. 수영을 뭐그 원해용 철사로 만들어서 수영을 잡아주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그냥 놔뒀는데요. 모양이 조금 그렇죠. 키가 안 맞고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뭐 심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. 들쑥날쑥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네, 선스타라는 아이까지 분갈이를 했는데요. 어제 분갈이한 아이들도 좀 살펴봐야죠. 상태가 어떻는지. 이 하루 만에 또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어요. 묘하게. 네, 요 아이, 연봉. 그리고 요 아이는 아이보리. 아이보리. 네.
예쁘죠. 예, 아이보리. 수영이 풍성하니까 더 보기가 좋고요. 처음에 왔던 초록둥이가 조금씩 달궈져 가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아, 또 이제 분갈이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요. 어제 다빈치 코드, 제가 다빈치 코드 그 내려앉으면서 조금 그랬었는데요. 네, 회복을 했습니다. 네, 위로의 댓글이 많이 달리셨던데요. 또, 네, 다빈치 코드. 제가 너무 이제 예뻐했던 아이들이니까, 예뻐하는 아이였으니까 아마 더 그랬는데요.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. 네, 다빈치 코드가 이렇게 짤똥한 귀염둥이 다빈치 코드가 되었습니다. 아, 얼굴이 너무 미워져서 왜 이럴까 했더니 역시 뿌리 쪽, 네, 목대가 다 고사되어 가고 있는데 빨리 발견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심어줬으니까 예전에는 네, 아주 멋있는 다빈치 코드였다면 지금은 짤똥하니 귀여운 다빈치 코드가 되었습니다. 키가 서로, 맞게 되고요. 또 이렇게 이 분질을 했으니까 삼두군생으로 또 멋진 군생은 아니지만은 합식이지만 멋진 얼굴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이제 예뻐지겠죠. 요 아이 뿌리가 다안 좋았고 목대 부분을 다 커팅해서 말렸으니까 이제는 예뻐지는 얼굴이 서서히 나올 겁니다. 또 좋아지는 거는 다육이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금방금방 표가 나더라고요. 그러면서 훅 나중에 좋아지죠. 그러니까 이제 예뻐지는 모습 기대 한번 해볼게요. 너무 미워져서 속상했는데 이제는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래도 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는요, 빛이 후리대의 철아인데 가지가 너무 많이 웃자라서 가지 무게 그 웃자람 입장 무게를 못 견뎌서 옆으로 뭐 찢어지고 또 무릎이 오른쪽은 무릎이 왔어요. 그래서 그 아이들 다 그냥 위에 부분 커팅해서 네 조각이 났는데 요 아이도 색감이 예쁘잖아요. 빛이 후리대의 철아. 둥근잎 빛이 우리대하고 비슷하니까 요 아이도 아주 착한 순둥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것도 다 커팅해서 그냥 요 위에 앉혀놨습니다. 요런 아이들도 나중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 없이 그냥 심어줬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예뻐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, 햇살이 너무 강한데 어제는 요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. 미니 고사홍이 점점 네, 예뻐지고 있네요. 요 아이들이 오목오목 네, 모아지려고 서서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색감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마지막 요 아이 마디바입니다. 마디바 뽑아서 계속 위에 그냥 올려놓고만 있었는데요. 어제 요 아이 잔뿌리가 좀 났더라고요. 그래서 요 마디바까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단수가 이 청이 굉장히 높았던 아이인데, 네, 커팅하고 해서 요 아이는 요 정도로 남았어요. 그래서 사이즈가 네, 이렇게 그냥 앉혀져 있던 아군에 그대로 심어줬는데요. 생각보다 창은 많이 물렀습니다. 많이 무르고 이네 엉망인 창이 되게 많아요. 지금 정리를 못 해줘서. 근데 마디바가 또 다른 아이들은 무름으로 다 가는데 마디바는 이렇게 몇개 입장이 하엽이 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. 다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. 은근히 마디바가 또이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. 어찌됐든 큰 사이즈 요런 마디바까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아, 분갈이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.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덥네요. 어제 요또 아항모는 분갈이 다 해주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쪼글쪼글했어요. 그래서 밤에 요 아이 네, 물만 좀 챙겨주고 내려갔는데 와, 요 아이는 정말로 생명력만큼 정말 이뭐 표현이 안될 정도로 타격이 없이 자라고 또 다 떨궜던 입장이 이렇게 무성하게 내어주고 오히려 떨구기 전보다 더 네, 무성한 입장으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와 이런 아항모들은 뭐좀 넓은 옥상 같은 데서는 키우면은 와큰 사이즈로 키우더니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. 참 어떻게 보면 생명력은 짱인 것 같아요. 네, 다육이들이 또 문제가 있으면 금방 훅 가지만은 그렇습니다. 나비가 햇살이 좋으니까 저한 마리가 계속 네 따라다닙니다. 신경 엄청 많이 써 있네요.
네, 다음 시간에는 또 휴밀리스 분갈이를 한번 네, 온솔로 하고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분갈이는 네, 가을 분갈이는 계속 이어집니다, 여러분들. 네, 미미 들어가 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늘 사랑합니다.